아버지 뭐하고 계시려나. 로마도 한이 원한다고. 왜 한의사 됐대요? 아니, 죽어버려. 로마가 한의사 됐대요? 로마가,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전원일기 어린 로마 역할을 맡았던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너 저기 축구 신발하고 공사주라고. 진짜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서 휘청 떨어지네. 저는 93년부터 6년까지 4년 정도 했고요. 그때 사실 전원일기를 보면서 좀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몸이 많이 아프신 어르신들을 그때 많이 보면서 한의사가 되면은 이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었고요. 엄마, 넌 할 수가 있어! 응? 내 아빠 최고야! 한의사가 돼서 진료를 하고 있고 전원일기가 이제 제 꿈을 좀 심어주고 키워주고 그런 이렇게 바르게 좀 성장시켜준 좀 햇볕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돼요, 저한테는. 노마는 어디 갔니? 노마가 어디 갔던 네. 알 게 뭡니까 제가 외롭지 않아? 아, 지금 말씀하니까 외롭네. 이거 이 자식이 만났을 때 야 그래도 수십 년 만에 만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그 장면 봤어요. 되게 쓸쓸해지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왔으니까 전혀 그러시지 않으셔도 되고 부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얼굴 보고 알아보진 못하시더라도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아, 20여 년 만인데 알아보실 수 있으려나.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라고 그랬어? 어, 안녕하세요. 너 영남이냐? 너 영남이냐? 아, 저 노마입니다. 어머! 어? 아, 저 노마입니다. 어머! 어? 노마야? 어, 노마구나. 나도 노마 본 지가 오래돼서. 어, 그래. 아, 아버지 지금 오고 계셔, 오고 계셔. 아, 잠깐 어디 가셔가지고 깜짝 놀랐네. 나보고 아버지라니까 당연히 영남이지. 어. 왜냐면은 소나무 잡아 그래도 노만해도 아, 그래 괜찮아. 저를 아이고. 드려야죠. 20몇 년 만에 그래 네네. 어디서 얘기 안 하면 기억 못해. 노마야 뭐 와. 아니야 괜찮아. 아니, 저를 받으세요. 아이고 그래 제 20몇 년 제가 꼬맹이 때 오고 지금 그래, 회장님, 이렇게 돼서 왔으니까 회장님을 대신해서 자, 그래, 우리 저 저보람 네, 회장님을 대신해서 받을게. 아, 네 그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그래 반갑다. 아이고 소식은 들었어. 아 네네. 그래 잘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훌륭한 또 한의사가 됐다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도 회장님네 사람들의 그래도 노마 얘기하면 자랑스러워해. 어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도 얘기했는데. 아이고 정말 야 신기하다. 그래 눈매를 보니까 어렸을 때 모습은 있다. 근데 뭐 전혀 모르지. 아이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아니 길에서 보면 모르겠는데 모르지. 진짜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 한 거니까. 그러니까 네. 말이다.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 바뀌고 이제 다 바뀌었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은 30대 후반? 40대니? 네 40입니다. 어 진짜? 네. 어 애기 같은데. 결혼은 그럼 했고? 네 제가. 결혼했고 지금 딸이 둘입니다. 둘? 이야. 아이고 와, 신기하다. 정말, 아이고 정말 대단하다. 막 감회가 막 새로우시죠? 그러게. 애들 큰 애가 지금 몇 살이야? 5살, 3살이에요. 아니 네. 남매? 네, 딸 둘이요. 딸 둘? 아이고 이쁘겠다. 제가 딸이 둘이 생겼으니까 이기현 선생님이 할아버지가 되신 건가요? 할아버지가 그렇죠, 할아버지 된 할아버지가 거죠. 할아버지가 되신 거죠. 아니, 아니, 충분히 할아버지지. 뭐, 지금 나이로도 봐도 뭐, 지금, 그렇죠. 지금도 손주가 있잖아, 지금. 육아하랴, 병원 그 하랴. 힘들겠다.
그러게. 아이고 참 좋다. 아니 진짜 불과 얼마 전에도 또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노마 얘기는 가끔씩 했지 우리끼리. 아, 그래요? 그럼. 네. 노마 얘기 많이 하셨으면은 뭐. 제가 뵙겠다고 했을 때 그러라고 하시지 왜? 약간 지금도 그런데 좀 겉으로는 좀 무뚝뚝하신 편이라서. 맞아요. 네. 표현을 잘 안 하셔서. 전화는? 그랬어? 네. 아 전화 드린 적 있어요? 몇 번? 한두 번 왔더라고. 됐다. 전 노마인데요. 그거 어쩌라고. 어? 그렇게 통화했지. 그래서 뭐. 야 너 어떻게 지내냐 그래야지. 뭐 어쩌라고 그러면. 그럼 걔가 뭐라, 노마가 뭐라고 그러겠니. 지금도 그래서 가끔 맞아 나한테. 농담이고. 매력이 있어 아버지가. 좀 마음이 여려 또 그러고. 겉으로 강하고 속으로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지금도 그래. 표현 잘 못하시니까. 얼마나 그럼. 네. 당연히 계신 줄 알고 오셨는데 뭐, 어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 몰라. 오늘 촬영인데 아까 그자도 전화를 했더니 뭐 어디서 낚시를 한다는 거야. 바다 낚시를. 아 그래? 저는 좀 이따가 오시는 줄 글쎄, 오시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뭐 조금 기다려봐 하여튼 간에. 낚시 좋아하시죠? 낚시 원래 좋아하지 않냐? 권투하고 알지 권투. 근데 이제 하면서 배우 돼야겠다 그런 생각은 안 했었나? 그때 TV 나오는 게 좋아서 이제 출연을 했는데 제가 전원일기 찍으면서 그러니까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그 전원일기 촬영 안에서 제가 이제 어머니 엄마 등이랑 허리에 아프셔서 두드려주고 하는데 아빠가 아, 그러지 말고 한의원에 가서 치료 좀 받으라고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런 대사가 그래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예, 다 동기부여가 또 되는 거예요. 그때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니까 그게 또 작용을 했어요. 그랬을 거야. 그래. 제가 그래. 다시 또 봤는데 그 장면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내일 읍내 한의원이라도 좀 가봐. 미안하다. 엄마야 이제 됐어. 어? 가서 공부해요? 네. 제가 전원일기 찍으면서 그 농촌 여기 어르신들 그렇지. 좀 많이 아프고 그러신 분들 보면서 제가 한의사가 되면 좀 직접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러니까. 네. 너무 신기하다 진짜. 노마가 그래도 성공했네. 정말 성공하고 정말 우여탄 정말 너무 멋있다. 그렇잖아. 만약에 저기 개인 씨 오면은 네. 노마가 잠깐 숨어 숨어가지고 그럴까요? 이따가 뭐 전혀 생각 못 하시는 거죠? 못했지 못했지 우리도 모르고 있어. 우리도 몰랐는데 나는 아빠 안 그래서 난 영남인 줄 알았잖냐. 나한테 아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 맞아 맞아. 하정우 나와서 모를 거야. 전혀 몰랐는데. 너 저기 괜히 뭐 줄 거 있다. 뭐요? 저기 뭐 좀 박스 하나 저기 저 이모가 네. 뭐 하나 선물을 하나 가져왔어. 너 준다. 방에 있어. 방에 네, 가서 네. 그거 한번 열어봐. 열어보세요. 가서 그 갈아입고 나오든지 한번 이거. 아 예. 갈아입으셔야 돼요. 갈아입어. 박스 뭐 들어가봐. 아 또 뭐 이상 뭐가? 내가 뭐라는 뭘 이상하다 그러고. 아 그럼 들어가 좀 봐. 내가 가져올게 그러면. 아니 들어가봐. 갈아입고 나오시라고요. 뭘 갈아입어? 이거 좋은. 아니야 저 조끼 같은 건데. 네. 갈아입어보세요. 평소에 운동할 때 권투하고 그럴 때 좋을 아, 거라고. 권투는 형님이 해야지. 무섭네 이거. 아, 들어가 봐. 어떤 뭐 뭐예요? 꼭 조금 있어. 내가 갖다 줄게. 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먼 곳만 보네요. 내가 바로 여기 있는데. 한번 물어봐봐. 누군지. 누구예요? 물어봐봐. 네? 어? 한번 물어봐봐. 누구예요? 누구야? 네, 아버지. 왜? 저 모르시겠어요?
아니, 나는 선생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는데. 저 노마입니다. 저 노마예요, 노마. 내가 노마 애비였잖아. 네, 제가 노마라고요. 근데 말 너 아닌데. 왜 어떻게 되지? 여기 살이 찐 거야? 근데 말 너 아닌데. 왜 어떻게 되지? 노마가 아니래. 아니, 그 지났지. 세월은 지났지. 개인아. 예. 네. 나와봐. 예? 네? 나와봐. 왜, 왜? 아니, 노마래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런. 노마 아니잖아. 노마 아닌데 찐빵이 와가지고. 아유, 미안합니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 아, 노마래? 왜? 왜? 노마 아니야. 영남이, 영남이. 우리 아들. 영남아? 영남이야? 노마야, 저 노마야, 노마. 노마. 얘, 너, 나 지 아들도 못 알아보니? 너 지금 노마 몇 년 만에 보는 거야? 22년? 우리 아니, 아니야. 한 20년. 더 됐죠. 더 됐어요. 어? 더 됐죠. 전혀 노마 같지가 않아? 전혀 아니죠, 애들 때는. 이야, 어쩜 그러냐. 야, 나 저... 잘 컸잖아, 노마가. 알잖아, 네가 소식도. 네가 소식 전해줬잖아, 한의사 됐다고. 네, 제가 전화도 잘 들었잖아요. 네. 아, 아버지 침 놔드린다고. 네, 제가 그 아프셔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간다니까 됐다고 하셔가지고. 그 노마야, 네가? 네, 한의사? 네. 아유, 진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거. 네, 네. 아, 야, 야. 전화를 그렇게. 전화를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전혀 난 지금. 앉아. 아니요. 노마 여기 앉아. 여기 앉아. 옆에 앉아. 네 아버지 옆에 앉아. 한의사 돼서. 야, 개인아, 우리 앉아. 네네. 너한테 절한다고. 절 받으세요. 그래, 받아. 야, 받아. 나도 아까 저 큰아버지 또 왔다고 나한테도 받아서 받아. 그렇지 넘어져가지고 않아? 잘 네가 환자 잘 봐가지고 노마가. 야, 아, 그래, 20 몇 년 그래.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 그래. 아이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건강 잘 챙기시고. 뭐든 내가 챙긴다고 건강이 챙겨지냐. 아, 참, 아, 그래. 최근에 발목 다치셨다고. 발목 넘어져가지고 얘 이렇게 막 부었다가 좀 빠진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아직도 얘가 아파가지고 여기 아파가지고. 두 개가 꽤 있네요. 아직도 뼈 부었다. 두 개가 있어요. 부을 것하고 여기가 부위가. 내일 읍내 한의원이라도 좀 가봐. 알겠습니다. 야, 그래 난 이제 보니까 살살 이제 모습이 나타나네요. 그렇지, 왜 안 그렇겠니? 아빠랑 같이 찍은 신도 많고. 아, 선물은 언제 드릴까요? 선물? 지금 다가? 드려. 누구? 아버지? 그래. 아, 전부 다 이게 넉넉하게. 뭘 선물을? 가져와. 아, 진짜? 지금 오픈을 할까요? 여기 어디? 무슨 선물을 또, 아. 아니, 만났는데 심기가 불편하셔. 근데 이게 원래 이계인이 스타일이야. 맞아요. 반가움을 다 이렇게 드러내놓지를 못한다고. 그럼. 자, 이거는. 아이고, 신기하네. 아버지 계신 분들 다. 같이 있는 네. 제가 원내에서 직접 제가 달인 쌍화탕. 그런 거야? 아이고. 달인 쌍화탕. 그래, 고마워. 자, 아유, 그래. 아니야. 여기는 아니야. 한참 아래야. 아버지부터 한잔 뭐 하나 먹어. 너부터 하나 먹어. 낚시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야, 개인아, 하나 먹어. 좀 마셔. 떡 먹으면서 야, 목도 매는데. 그래, 잘 먹을게. 네. 야, 그래도 아유. 야,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다려가지고 이거 다 저거 해서. 이건, 그러면. 자, 아유, 고마워. 그래. 아니야, 아니야. 좀 이따 먹을게. 아, 여기 하나 잡수고 여기 맛이 괜찮네요. 이거는 먹고 있다가 가져가, 집에. 아니야. 가져가세요. 아니야, 그래도 저희는. 아들이 먹을 때마다 노마 생각하면 되잖아. 아, 그럼 좋네요. 좋잖아. 다리삐인데도 좋나? 인데도 다 좋아. 아,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지. 네. 그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뭐. 생각을 해주시니까. 개인이가 아까 평소에는 막 얼굴이 그런 죽상이었는데 오늘 막 얼굴이 확 피네. 노마 만나서 그렇지. 확 폈어, 지금 얼굴이. 고기 많이 잡고 또 노마 만났고
이거 먹고 좋다. 아니 이거 둘이 우선 얘기 좀 하고 있어. 에? 우리 저 꽈배기 오늘 저 예정돼 있거든. 꽈배기 뭐예요? 꽈배기. 꽈배기 튀김. 아 아니. 아니 뭐야 이거 떡이나 먹어라. 아유. 응? 뭐 할 말이 뭐. 아, 잘 지내셨나요? 에휴, 넌 너대로 살고 난 나대로 살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서 상황을 좀 컨디션을 보고 오겠습니다. 아 여기서 튀기라는 건가? 여기다 이거 불 떼야 되나? 두 개만 부으면 될 것 같은데요? 됐어 그만해. 그만하자. 그만해. 맵지? 네. 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네. 노마하고 저 개인이하고는 좀 어색할 거야, 저거. 네. 뭐부터 말을 꺼내야 되나 이러고. 그러게요. 그래도 뭐 무슨 대화가 없더라도 네. 둘이 앉아 있는 그림이 좋아. 그러니까요. 저렇게 드라마지만은 그래도. 그러게요. 어려서 인연이 돼가지고 부자지간으로 만나서 네. 나이 먹어서 잘 돼가지고. 만나면 얼마나 좋으니. 맞습니다. 모든 부모들이 바람이 그거 아니야. 예. 네. 어? 참 대견하네요. 대견하지. 네. 잘 커가지고 반듯하게 커서. 응? 드디어 너를 보는구나. 그게 참. 그래서 이제 오늘 나 깜짝 놀랐다 진짜. 진짜 뭐 노마가 올이라 생각하면 빨리 가서 저 우럭이 회뜨고 막 그 일일이 첩첩산중이라 막 그 생각만 하고 온 거야. 근데 이렇게 딱 오니까 그냥 노마가 탁 와 있다. 다 오니까 야, 이거 노마 당연히 와야 되는데 아니 얘 올 줄 알았으면 너 올 줄 알았으면은 낚시를 안 갔지 내가. 근데 이렇게 딱 오니까 그냥 난 아까 너 멍청하게 앉아 있길래 웬 동네 착한 놈 같은데 여기 앉아 있네. 유, 어? 그렇잖아. 얘가 그 굉장히 어느 정도 처음 때는 모범적이었어 사람들 보기에. 그렇죠. 또 제가 처음에 오디션을 들어갔잖아요. 오디션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전원일기 캐릭터 노마 캐릭터가 좀 밝고 좀 형편이 어려운데 좀 밝고 씩씩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막 어떤 좀 철들은. 그런 캐릭터였어가지고 그래. 제가 그래서 캐스팅이 됐죠. 그래가지고 감독이 바뀌면서 그거 너 알지? 그렇게 너한테 원했을 거야. 그런 캐릭터로 바꿔주려고 그러는데 좀 노마가 너무 칙칙했으니까. 아 근데 전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신 건 아니니까 이제 전 이제 그 대본을 보고 캐릭터를 보고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뽑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아예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럼 감독의 그 전에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시진 않으니까 이제 네가 이제 아, 모르니까 아, 그 충분히 이제 이해가 안 해요. 또 괜히 그렇게 설명하면 네 뭐 그렇죠 저한테 설명하면 괜히 주눅이 들 수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감독은 이제 아 이렇게 해서 개인형이 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 뭐 니들 하면 내 아들인데 그래서 딱 보니까 처음에 딱 대본이 그렇게 나왔어. 그 일단 네가 굉장히 그걸 갖다가 많이 그 연습을 했는지 그 캐릭터에 대해서 맞게 딱 하더라고. 더 이상 내가 뭐